자, 요렇게 생긴 OPP 필름 아시죠? 그 보통 얇은 필름집 같은 것도 이런 것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미술놀이를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두 장은 제가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서 눈사람 모양을 미리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쪽에는 지금 제가 펀칭으로 지금 뚫어놨는데 제가 얘를 두 개를 이렇게 모아서 뚫다가 만 이쪽에 어떻게 뚫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에는 제가 장갑이랑 털 목도리를 그렸고요. 머플러를 그렸고 뒤에는 뭘 쓸 거냐면 눈아이를 기다리면서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눈아이 친구에게 편지를 쓸 거예요. 뭐라고 쓸까요? 눈아이야, 겨울에 다시 만나자. 보고 싶어. 사랑해. 뭐 이런 것들을 쓸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요거는 좀 유성 펜으로 좀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장을 이렇게 겹칩니다. 집에 이렇게 털실 있으세요, 여러분? 실은 문구점에 가도 요즘 많이 파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제가 이제 돗바늘을 끼워뒀는데 바늘이 없어요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끝에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딱 떼어서, 왜냐면 그냥 털실 넣으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저런 돗바늘 없다, 그럼 굳이 안 사셔도 돼요. 이렇게 감아서, 네, 이렇게 하시면 잘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바느질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아이들 소근육 키우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릴 거지만 이렇게 안 하고 일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양쪽이 잘 기워질 겁니다. 그럼 이제 끝까지 가면은 다 기워지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끝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가서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긴 뿅뿅이 아세요, 혹시? 하얗고에 하얀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는 눈사람이어서 흰색을 준비를 했지만 나는 다른 색깔 눈사람 하고 싶어 하면 다른 색깔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런 뿅뿅이를 준비를 하셔서 여기 안에다 채우시는 거예요. 자,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자, 제가 바느질을 쭉 한 다음에 위에만 비워요. 비운 다음에 거기다 뿅뿅이를 쑥쑥쑥쑥 채웠어요. 자, 채워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고요. 자, 앞에는 지금 제가 머플러 색칠하고 눈이랑 코도 그렸고요. 여기는 그냥 색칠해도 되지만 조금 더 예쁘게 해보기 위해서 부직포로 장갑을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뒤쪽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뒤쪽에는 눈아이야, 겨울에 다시 만나자, 보고 싶어 라고 제가 글씨를 써서 색칠해놓은 거 보이세요?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냥 두셔도 되지만 이 친구는 이제 모빌처럼 걸어두시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주시면 예쁜 모빌이 되니까 묶어주시고요. 또 제가 요건 아직 붙이질 않았는데 모자를 뭐 색종이 같은 거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부직포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모자까지 이렇게 붙이면 네, 눈아이 완성해서 우리 눈아이와 즐겁게 놀았던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미술 활동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